안녕하세요, 유서빌리티 채널입니다. 레이저에서 선물을 보내줘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. 얼마 전에 이 레이저 폴더블 폰을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. 이 제품을 제가 결제하고 거의 두 달 반? 뭐 이 정도 만에 받은 것 같은데 사기 맞은 줄 알았어요.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라는 의미로 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. 모토롤라 레이저 캐링 파우치 케이스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품은 아주 심플합니다.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열면 끝이에요. 자, 이거 뭐지? 야, 케이스도 아니고 파우치예요. 말 그대로 그냥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인데 가죽은 인조 가죽이고요. 냄새가 좀 나네요. 안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 디자인드 바이 모토롤라라고 쓰여 있고 이게 99달러거든요. 99달러의 가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. 오, 넣었을 때는 꽉 잘 맞아요. 딱 케이스에 맞게. 문제는 전화가 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뿐이죠. 디자인이 예쁘고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이 제품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토롤라에서 디자인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평소에 들고 다니라는 건지, 전화가 오면 전화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, 항상 이렇게 껴놓고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빼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끊어지겠죠.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. 사용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%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 휴대폰이에요. 요즘에 이 레이저 폴더블 폰이 엄청 많이 까이고 있죠. 뭐 외국에서도 엄청 많이 까이고 있는데 내구성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. 정말 현재 나온 어떤 폴더블 폰보다도 디자인 완성도로서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휴대폰입니다. 내구성은 일단 둘째치고 이렇게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나 저제나 더 바라는 거는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을 지원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물리 유심 트레이가 없어요. 제품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동통신상에서 eSIM을 휴대폰에 지원하지 않아요. 정확하게 따지면 지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LTE 모델 같은 경우는 eSIM을 통해서 개통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심 판매 수익이라든지 알뜰폰 이용 등 eSIM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사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개씹스! 그래서 아직은 eSIM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유용하냐 이건데, 그게 미처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언젠간 이 모토롤라 레이저라는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 써볼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이 좀 eSIM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